바우덕이 풍물단의 상설 공연이 한창인 남사당 공연장. 이제 공연의 하이라이트이자 백미를 장식할 얼음마당 차린가 봅니다. 단원들이 재빨리 나와 외주를 설치하는데요. 남사당의 유일한 얼음산이 주양 씨도 무대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늘 해오던 공연인데 오늘따라 유독 긴장되어 보입니다. 아직 남은 발의 통증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주양 씨가 또 누굽니까? 정신력으로 중무장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어떤 보호장비도 없는 외줄비를 부채 하나 손에 달랑 쥐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는 주양 씨. 기대와 설렘 가득한 관객의 호응이 이어지는데요. 대운의 어명을 받아 여러분들 앞에 공연을 하게 되었으니 제가 되는 한 있는 힘을 다해 길을 한번 타보는데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에 따라 최고의 줄타기가 될지 그저 그런 줄타기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관객과의 약속을 위해 의사의 휴식권유도 마다하고 오른 외줄비. 아, 정말 보는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아직 발의 통증이 다 가신 게 아니다 보니 가장 간단한 기본 동작으로 발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간단한 기술이라고 하지만 3m 높이의 외줄비를 스스럼 없이 걷는 모습만으로도 관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주양 씨, 어려운 재주를 보여주겠다고요? 통증 있는 발로 괜찮겠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과연 그녀는 고난도의 기술을 멋지게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와, 성공입니다. 높이 뛰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일명 쌍응제비 기술을 선보이자 관객들의 탄성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내친 김에 보너스로 고난도 기술 하나 더. 와, 주양 씨 정말 대단해요. 수많은 관객의 관심과 박수 속에 힘껏 날아오른 그녀.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내려오는데요. 와, 진짜 정신력의 승리다. 승리! 괜찮았어요, 다리? 네, 끝나고 내려왔을 때 살짝 찌릿했는데 그래도 뭐 줄 타는 데는 괜찮았어요. 또 남아가지고 뭐 갈아입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진짜 마지막 이제. 옷 입고 나가서 관객분들한테 인사하면 돼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접시 돌리기, 땅 재주, 줄타기, 무동놀이까지 쉴 틈 없이 몰아친 여섯 마당. 90분간의 남사당 놀이가 이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꼭두새 바우덕 역의 주양 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완성 시민 남사당 바우덕의 풍물놀이였습니다.
공연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연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예. 전통 줄타기에 대한 아마 계승자 이런 분일까요? 저분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어유 저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느꼈죠. 해보실 수 있어요? 저는 혹시나 아까 낮은 데서는 한번 해보려고 한 마음도 있었는데 좀 높은 데에서 저렇게 양쪽으로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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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났어요. 공연할 때는 아픈 줄 모르고 해요, 그냥. 워낙 긴장하고 또 다른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공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힘든 거죠. 외주를 위해선 잠시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거죠. LG 헬로비전.